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오 개그맨 쌍계요 전한규입니다. 네, 아 요즘 뭐 날씨가 워낙 좋고 아 너무 좋아요. 완전 벌써 이렇게 떠나고 싶은 아 바다예요. 바다 벌써? 벌써 파도 치네요 옷에서. 찰랑찰랑. 끼르끼르끼르끼르. 아 근데 마음은 이런데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길가에 차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 진짜 스튜디오 간신히 도착했잖아요. 아 그래도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마음이 막 되게 조급해지는 거 알죠? 막 차를 버리고 싶고 아... 이럴 때 막 교통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런 느낌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케줄이 있으면 네.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생각에 네. 애 셋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어제 요 앞에 텐트 치고 자고 있었어요. 바로 전날 오고 싶어요. 어제 나오셨구나. 아우 그렇게 기쁜 뜻을. 그걸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거 느낄 거예요. 특히 주말에는 뭔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기분 좋게 나왔다가 너무 막히면 이거 좀 어디다 두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자. 버스 타고 가자. 저 정도로 타고 가자. 이런 느낌. 대중교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 없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잘 돼 있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또 임산부들 또 어린아이들 사실 그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네. 왠지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바로 만나죠. 네? 자,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준희 아저씨. 어서 오십시오. 너무 다소곳하시네요. 정말.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동이 힘든 교통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EU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양윤정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EU. 네네네. EU. EU예요? 회사 이름이? 네네네. 어쩐지. 유럽 연합 요거 아니잖아요. 네네. 어쩐지 겉모습이 IU 닮았어. 아, 또 그렇게 연결되나요? 괜찮아요? 아, 좋아하시네. 아니, IU 분이 괜찮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네. EU 사회적 협동조합. 네. 아, 회사 이름이 뭔가 너무 귀에 딱 들어오거든요. 들어요? 네네. 회사 이름이 EU라고 정한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그 이유가 네. 무엇인가요? 네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 교통약자, 즉 이동이 힘든 분들이 이 동의자유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이름. 이행시네, 이행시. 네네네. 다시 한번 이 이유의 이. 이동의 유. 자유. 아. 그래서 이유구나. 네네네. 약간 좀 자연스럽진 않은데요? 좀 억지스러운가요? 아, 그 이자 이렇게 갔어야 되나? 이행시로 하면 이자가 되니까 아, 첫 글자와 끝 글자 이자 제일 좋아하는데 네. 아 돌아오세요 지금 이유 네. 이유 이동이 자유로운 네네. 그런 시스템 근데 회사 이름만 들어도 정말 좋은 일 하시는구나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다리가 좀 불편하신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거나 노인 어르신들이라거나 뭐 어린이들 그리고 혹은 임신부들 뭐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가장 좋은 예시를 제 삶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배우자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예.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자고 하니 가려고 하니 너무 이렇게 이동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맞아. 직접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또 임산부는 또 임신 일시적으로 벨트를 안 해도 된다. 사실 그게 자체가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고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탄생을 하죠. 네. 그 예쁜 아가를 저는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데 그 어떤 턱이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어떤 틈 사이에 바퀴가 낀다던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 같은 거는 또 계단으로 이동해야 되는 맞아.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랐죠. 네.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 어린이도 사실 어떤 어른들의 보호가 없다면은 그런 교통 이동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또 어느 날 노인이 되겠죠. 네. 노인이 되어서 이런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또 사실 현재 어떤 장애인분들은 어떤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많으세요. 네. 교통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기다가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 나만의 일인가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이런 교통약자를 경험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많죠. 같아요. 많죠. 예, 예. 그러네요. 네. 직접 생활하시면서 불편함을 느꼈고 네.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소 실천하신 거네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네. 보고 웅변 대회에 나오셨다. 이 귀한 이연사 실천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확 와닿아요. 네. 이게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쭉 네. 돌아보니까 이거 누구나 다 교통 소위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 그래서 되게 와닿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애셋을 키우다 보니까 와이프가 유모차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힘들고 특히나 이 계단이 많으면 정말 우리가 들고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구 한 명쯤은 도와줄 수 있는데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이프랑 저랑 끙끙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편하게 내려오거든요. 완전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이거하고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게 그 교통약자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만드는 일인데 219, 21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었을까 이런 네.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이거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우선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급 질문? 네. 이런 거 많이 긴장되는데? 예, 긴장돼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정답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가져오라깐. 네네. 네네. 혹시 지금까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 장애인분 특히 또 휠체어 타신 분들을 과연 몇 분이나 보셨을까요? 이거 정답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요. 네. 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맞아요.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 너무 편하게 왔죠. 택시로 호출하고 3분 뒤에 도착하네. 그러니까 나는 KTX 탈 수 있어. 내리고 나서 택시 타고 오면 스튜디오에 도착하겠군. 네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콜택시를 호출을 하면은 대기자가 뭐 50명이네, 100몇 명이네. 그래서 언제 오겠다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운이 좋은 날에는 10분 뒤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알 수 없는 날에는 5시간 또 많게는 8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요. 콜택시를요? 그런 사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카카오 콜택시 많이 이용하잖아, 저희가. 네. 근데 그거 대신 저희는 교통약자 맞춰진 자동 배차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승차 공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배리어 프리 DRT라던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네, 저희 팀은 이동의 자유라는 자동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저희 시스템은 교통약자들을 이동을 지원하는 기간에 구독형 솔루션으로서 예약부터 배차, 주행, 그리고 최종 결제, 그리고 통계나 실적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외출을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동할지가 예측이 되고 만약에 혹시나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안이 가능한데 이분들은 항상 외출할 때
불편해 하시죠. 항상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용하시던 뭐 대중교통의 엘리베이터가 뭐 수리 중일 때 다른 방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또 한참을 직접 이동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이동이 불편한 문제 해결하는 그 솔루션이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 자동 배차 시스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카카오 코택시처럼 이제 부르는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교통 약자에게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호출을 하되,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께는 어떤 음성 지원 서비스가 나간다던가, 또 그 외에 이제 또 노인분들이 이제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병원 처방과 약까지 약을 부공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한다던가,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맞춰진 그런 자동차 시스템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저도 사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장애인분들 모시는 차들을, 택시 같은 차들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는구나 저도 생각했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그것도 기다렸다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장애가 있는 분은 또 누구나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죠. 아니라면서요. 네네. 그게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운영하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또 그런 규정이 다 달라서. 아니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좋은 기업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면 그러니까 공급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저희도 처음에 쉽게 생각했었죠. 아니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예산이 부족해요. 아 그렇죠. 예산이 부족한 또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데에도 관심도 적을 것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회사가 부산에 네네네네. 근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만 지금 EU의 이 배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희가 지금 부산의 이제 기관들과 서울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약 35개 기관에 저희 시스템 운영하고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나 이제 기관들마다 정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지금 현재 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다 다르다 보니 지역 간의 이동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지역을 못 가는? 네네네네.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되고 속도도 좀 느리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나아가자는 방향은 이제 전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동이 편한,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 이동에 대한 문제는 사실 기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해결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돼야 되는 문제고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그 여행지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그 여행지에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아, 뒤로 갔다 와야 되는데 안 된다. 여기 앞에 뼈에 걸려있다. 이거 뒤로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이 여행의 자유도 없는 거죠. 이동의 자유도 없고, 관광의 자유도 없고, 배움의 자유도 없고,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의 한 꼭지로 또다시 포용 관광이라는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휠체어 사용자분이 직접 그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을 내놓아서 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 관광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제공되는 거에서 우리는 나에 맞는 걸 선택을 하죠. 하지만 이 도구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없거든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저희가 데이터를 얻고자 이동의 자유 맵이라는 것을 이제 앱을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각 지역의 여러 가지 배리어가 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배리어인지 부분까지 어디가 갈 수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이동의 자유 맵을 이제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빨리 부산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역에서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상상한 거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시죠.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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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역사 근처에 있는 관광지를 찾아서 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외근이다 보니 이제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휠체어를 보시다시피 수동이 아니라 전동이다 보니까 다닐 수는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이게 전기다 보니까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아마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한 춥거나 뭐 더운 날씨는 나갈 수는 있으니까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장마 기간이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나갈 수가 없다 보니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고 아니면 하더라도 이제 그 앞에 쌓였던 뭐 일들을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네, 비가 오면 아예 나갈 수가 없죠. 결국은 모두가 노인이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교통약자로 시작해서 교통약자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교통약자 장애인 했을 때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족 중에 한 분 정도는 교통약자인 거죠. 노쇠한 어르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갓난 아이라든지,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교통약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교통약자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든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교통약자의 편의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실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이동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참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자니 그 택시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앱을 쓰잖아요. 네. 들어가서 거기에서 콜을 하잖아요. 아 카땡, 카땡, 뭐, 틱땡 뭐 다 있잖아요. 그때 어플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르신들 네네. 뭐 키오스크 되게 어렵다는 네네. 그런 뉴스들 많았잖아요. 네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걸 네네.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디지털 혁신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과 또 필요한 아날로그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그런 기술적인 디바이스, 그 디지털 디바이스가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손의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콜센터 직원분들이 이렇게 전화로 콜을 받는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그렇게 배치를 하셨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앱을 통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 그 콜센터 직원분들이 하시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같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함께 병행하면서 예, 사업을 운영하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딱 보시니까 정말 너무 차분하시고 그쵸? 너무 침착하시고 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5초만 세자 하면서 5초의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 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 미술을 전공을 해서 또 패션 회사에 들어갔지만 패션을 디자인한 건 아니고 고객 데이터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어떻게 인테리어 디자인할 것인가, 어떻게 뭐 디스플레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이해하기에는 네네네. 뭔가 되게 결정적인 계기가 네네네네.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계기는 예.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지체 장인이세요. 그래서 네. 정말 이동이 불편하니까 이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고 이제 그 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이사님이신 네. 이제 남편과 아 이사님이 남편 네네네네 남편과 이제 저희 엄마와 제가 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갑자기 거론이 되었고 네. 그러면서 저보다 더 이 불끈하신 저희 이사님이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내야겠다 해결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미술 전공했고 남편은 또 법학을 전공했는데 전혀 이런 관련된 업도 아니고 그런 뭐 네트워킹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죠. 그 혹시 예. 어머님이 그 교통약자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교통약자분들도 어느 정도 좀 불편하신지 예, 그 복지가 또 다르더라고요. 네, 지체장애이시니까 소아마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길이가 다르다 보니 이제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하셨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이동에 대한 불편함은 그 인식, 그 바라보는 눈빛 그게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랑 만약에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쳐다보는 그 구경하듯이 보는 그 눈빛들 저희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왜 저렇게 걸어가지? 그 구경하는 그 눈빛이 어쩌면은 그 문 밖에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차량을 내려드리면 이 차가 떠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버스에 내리셔도 젊으셨을 때 버스 내려도 절대 먼저 이동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걸음걸이를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차가 떠나고 나면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이런 수단도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시선에 대해서 불편함도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너무 가슴이 찡한 게 딸이 그걸 느꼈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또 따님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꿋꿋이 이겨내셨고 당사자 한 번도 따님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어머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매번 하시겠지만은 여기서 우리 편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도 평생의 또 감사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어머님께 아 엄마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니까 어릴 때부터 오빠랑 내가 항상 그 다리 붙여주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 그런 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진짜 사랑해요 아마도 눈물 날 진짜 정말 우리 어머님이 늘 아 우리 딸 자랑스럽다 그럼요. 정말 내가 잘 키웠구나 아마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마 그런 느낌을 그 누구보다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정말 더 파이팅해서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날을 진짜 기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고 싶어요 저 응원을 정말 막 배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제 뭐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시선으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또 그 일을 또 이렇게 나서서 하시고 이후에 상도 받으시고 심지어 뭐 청와대 초청까지 받으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님이 어떠셨어요? 좀 좋아하시고 좀 뿌듯하셨을 것도 같은데 네 상상도 못하셨던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에 가시면 되게 든든하게 가세요. 그럼 진짜 그러시겠다. 오 정말.
저희 어머니가 진짜 미인이시거든요. 제가 미술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어쨌든 능력을 받은 게 저희 엄마가 미술을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면서 강사님들을 대신해서 또 같은 보조 역할을 하시기도 하시고 홈페이지도 만드시고 웃음치료사 자격증 같은 것도 쉬지 않고 계속 배움을 가지시는 분이시죠. 네. 저희 엄마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세요. 네.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 자리까지 어쨌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어머님의 사실 힘이 네네. 가장 크지만 또 더불어서 한 분 더 계세요. 아까부터 뭐 그 어떤 네. 커플보다 부부보다 이만한 부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최고의 인고 부부고요. 그렇죠. 직장을 그냥 바꿔버린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하트 그게 뭔가 좀 자꾸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아, 지금 방향이 딱 제 방향에 계시거든요. 지금 모실 분이 의자에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우리 사모님이 계셨는데 계속 안절부절 일어났다가 올라갔다가 앉았다가 아, 눈으로는 하트를 계속 네네네. 그러면 최고의 남편이자 네. 같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최재영 이사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양윤정님과 저희 아이들과 집을 공유하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후에 이사님 아, 네, 그렇습니다. 이시고요. 예. 진짜 놀라운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작가님한테. 그래, 뭐예요? 우리 대표님이 네. 청와대 초청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남편분, 우리 이사님께 작가님이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네네네. 초청받은 이유가 뭘까요? 오. 1초의 망설임 없이 아~ 이사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뻐서? 우리 사랑꾼? 와이프 예뻐서? 사랑꾼? 이거 아유,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사진 뭐 이렇게 제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왜가 어딨겠어? 아 방금 진짜 우문이었다. 예쁜데 왜가 어딨어? 아닌데? 나 모르겠는데? 예쁘대잖아요. 어우 부럽네. 아 진짜 사랑꾼이시구나. 자 그럼 잠깐만 두 분 오셨으니까 자 결혼 몇 년 차인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몇 년 차신지 하나 둘 셋 무슨? 해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인권으로 제가 그냥 깨버릴 거야. 잠깐만 이 꼬부부도 횟수를 이렇게 막 세고 그러지는 않아요. 첫 키스 장소 하나 둘 셋 잘해야 돼요 이거. 해냈어. 우리는 이런 달콤한 부부들 원치 않아. 아, 근데 이거 이제 두 분이 몇 년 차신지 얘기 안 하셔가지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미. 15년 차. 아 15년. 15년 차 아주 사랑이 지금도 넘치시는. 근데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만나셨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만나셨어요? 맞아요. 예. 결혼까지 어떻게 결심하게 됐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제가 제 친구 자취방에 전날 술을 마시고 좀 늦잠을 잤는데 술을 마시고 중요하죠. 술을 마셨다는 거죠. 네. 그 친구랑 저희 와이프가 같은 동아리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 자취방으로 왔는데 예.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본 거죠. 예. 첫눈에 반하셨어요? 저 그때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내려왔어. 아니 근데 봐봐 지금도 한 글씨 믿지 말고. 아니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 이사님 표정을 보셔야 된다니까. 아, 지금도 네. 그때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좀 쫓아다니고. 오. 20몇 년 전. 아 아유 뭐 지금도. 아니 뭐 아름다우시니까 그때. 아 눈빛에 하트가 뿅뿅뿅했네요. 그죠. 네. 우리 대표님도 그러신 건 아닌가? 아, 그때는 되게 날씬했었어요. 아 그리고 뭐 네. 네. 지금은 별로라는 거. 아니요. 어떻게든 이 커플을 좀 어떻게든 막. 약간 봤어요. 그때는 날씬했었어. 그래서 서로 그러면은 알아보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운명이 알 수가 없어요. 저희 그때 뭐 그렇게 했지만 결혼할 거라고 생각. 그렇죠, 그렇지. 예. 아니 첫인상에 한눈에 그냥 내 이상형을 찾았고. 우리 대표님은 이사님 봤을 때는 첫인상 기억나세요? 그때 인상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상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혹시 게다가 술 취한 다음 날이에요. 혹시 끊임없는 짝사랑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정신으로 결혼하신 건가요? 아니요. 근데 그 뒤에 만났었을 때. 그 뒤에. 이제 이사님이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미소. 네. 기억하십니까 그 미소? 여러분들이 함께합니다. 자, 그때 그 미소. 하나, 카메라. 둘, 셋. 아, 어떡해. 셋. 아, 어떡해. 남양 드집 아닌가요? 아니,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사랑은 콩깍지가 있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 정말 이렇게 찌릿한 거죠. 그 미소. 네.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미소를 지을 때 양쪽 쌍꺼풀이 싹 진하게 지시더라고요. 제가 방금 봤어요, 방금. 근데 정말로 예. 잘생기셨어요. 취미도 그렇게 비슷하셔가지고 되게 차분하시잖아요. 네. 여전히 우리 대표님도 도, 우리 이사님도 레쯤, 도 레쯤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두 분의 취미? 게임을 또 막 그렇게 두고 네, 이제 이사님과 저의 데이트 장소가 뭐 오락실이나 만화방이기도 했고 PC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예전 회사에서 그 스타크래프트 팀 대회도 나갔었어요. 진짜? 진짜요? 네.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아요? 두 분 게임 하시면서 뭐 싸우신 적 없으세요? 뭐 싸울 일은 없고 그리고 좀 잘못 왜곡된 게 저는 게임을 전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싫어한대요, 심지어. 네. 어머. 사랑 때문에? 네네네. 저는 공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뭐 게임 하는 거. 제가 공 가지고 노는 거 힘들어하니까. 네네네. 오. 맞춰주신 거네요? 네네네. 네. 그 15년 동안? 네. 진짜 멋쟁이. 난 아예 카운슬러. 당신은 진정한 사랑꾼이오. 이사님은 추진력과 통찰력이라고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실행하실 때 과감하게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보는 시야보다 훨씬 더 넓게 전반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이해하시는 게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일에 매몰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잊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대표님이 그런 부분을 짚어주죠. 저희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항상 저희가 길을 잃지 않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이 굉장히 일을 잘 하시거든요. 굉장히 이사님이랑 경영진의 일을 잘하는 거는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업을 세팅하고 하는 그리고 이제 월급 잘 주고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잘 하세요. 자, 우리 작가님이 철저한 조사 끝에 자. 조사하면 다 나와. 나옵니다. 창업 초기에 엄청나게 싸우셨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정말 많이 싸웠었고 그 싸움의 원인 자체가 저는 되게 계산적이고 이 대표님은 계속 꿈을 꾸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표님이고 이사였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했었지 제가 대표였고 만일에 이사였으면 다 이렇게 잘랐을 텐데 무서워 막 손도 이렇게 크시거든요 이렇게 할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그 장애인 출퇴근 서비스를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를 했었고 왜요? 그거 하면은 한 노선당 제가 6천만 원을 연간 적자를 보게 돼 있어요 비영리 스타트업인데 뭐 돈도 없는데 적자까지 내면 적자까지 내면서 이걸 해야 된대요 이거를 미치 놓으시죠. 요청들이 막 많이 쇄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노선을 증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에는 정말 저희가 정말 둘 다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차츰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단순히 뭐 PT 하나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거기에 승부를 거는 사람인데 대표님은 막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니까 네. 그런 데서 되게 좀 잘 맞지 않았었고 현실과 이사의 그 스페이의 그 교집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단어가 듣고 싶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 맞춰줘야 되니까 죽을 갖다 따는 건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좀 잘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봤으면 참 편했을 텐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어쨌든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겪어내고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좀 낯설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가 그래서 그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전에는 반도체였다면 요즘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고 보고 있는데, 실은 이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정부가 그 풀을 만들어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저희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구매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차량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교통약자별 분류된 데이터를 사와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멀지를 하고 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떤 차를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걸 쓰는지 좀 알게 되었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산을 넘어서 지금 이제 경기도 전체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렇게 서비스라는 기관들이 전국에 한 3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보급된 곳이 한 60개 정도. 이제 그럼 나머지 기관들은 이런 시스템 없이 차량들을 이제 운행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없이 차를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그냥 감각이죠.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1호차는 어디 지역으로, 2호차는 어디 지역으로, 지금쯤 끝났겠네 배차를. 여기서 이것만 들어도 아마 비효율적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힘든 점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고 그 해결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약간 현장의 어떤 호흡을 하는 것이 처음엔 좀 힘들었고 약간 생소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나가가지고 뭐 우여곡절을 하는 과정이 약간 좀 힘들게 됐었죠. 이것도 누군가에게 특정 혜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이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게 큰 이슈였었는데, 그게 결국 지금 90% 이상은 저희가 잘 쓰고 있거든요. 그냥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뭐 유모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또 나이 드신 조금 분들이 오히려 지금 더 편하게 또 잘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의 특정 혜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편한 일이고, 그리고 또 교통약자라는 것이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뭐 영유아라든지 또 영유아 동반자, 뭐 노인분들, 임산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 누군가 가족에 분명히 교통약자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뭐 아이였을 때 교통약자였거나 혹은 나이 들어서 또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 좀 더 너그럽게 또 관대하게 좀 봐주시고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모시기 전에. 이 법 쪽에 계시다가 같이 이렇게 딱 일을 해보자고 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장모님의 그 몸 불편함을 알고 계시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또 사위가 선택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유, 굉장히 좀 미아가 된 것 같은데요. 생선이 이게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계기는 다 맞는데, 장모님께서 그 특별교통수단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클 때 없었던 그런 많은 교통수단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해서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러 갔는데, 네.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드로서 사업이 끌어나가는데, 이 분야에서는 약간 조금 니네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어디서 이렇게 불평이야 라는 그런 말들을 저희가 많이 듣게 됐었습니다. 네. 대표님 되게 많이 불편하셨고, 저 그걸 보면서 또 우리 또 부산 남자들 또 욱하는 마음에 그러면 너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야.
지금 생각보다 이게 시장이 느리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교통약자의 범주 자체가 장애인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유아 동반자, 그다음에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실은 이제 바뀐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이제 중앙보호센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양한 교통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뭐 택시부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은 느리지만 관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민간 영역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아마 이웃사회협동조합도 아마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마 분명히 그 민간의 서비스 영역도 필요하지만 저희 어떤 비영리 어떤 법인에서의 서비스도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온 것이 아마 그것을 아마 증거로서 증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장애인들, 특히 젊은 애들은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출퇴근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제가 아시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출퇴근을 당신들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이 맞벌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출퇴근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차라리 일하는 것보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일 안 하고 있는 게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인들도 활발하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추세인데 이런 데서 이런 우리 그 EU 같은 이런 그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출퇴근만이라도 자유롭게 된다면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앞으로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두 분에서 아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약간의 좀 오해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달콤한 이야기 할 수 있는 달콤한 이야기 시간 뭐예요? 먼저 우리 이사님이 대표님에게 그동안에 뭐 하지 못했던 얘기 눈 보시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결혼을 가져오셨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었던지 스트레스 때문에 최근에도 되게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많이 힘든데 이사님 뭐 무슨 사나이가 뭐 돌려 대기하니까 뭐. 그냥 여보 미안합니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바로 그냥 눈 보고 얘기하셨어 지금 무슨 사나이 아닙니까 자 렛츠 기릿 내 마음은 97년 이후로 이제 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 이제 늙을 때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점들이 있는데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서 가슴에 안아 닿았는데 역시 부부는 안아봐요. 눈물을 또 이렇게 또 아 그러니까 눈물을 또 이렇게 감동 받으셨어요. 지금 하신 거 잘 안 우는데 아니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이 자리 처음. 오늘 모시길 잘했다. 정말 뿌듯하네요. 뿌듯하다 진짜. 네. 아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이 협동조합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네. 그 굳세게 뿌리를 딱 다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도 힘든 시절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거죠? 네, 안정이 됐습니까? 그때보다 나아가고 나아가고 있다. 맞아. 나아지. 그러면은 정말 네. 행복하다 오늘. 그죠? 정말 최고의 부부를 네.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부가 또 힘을 합쳐서 그런 의미 있는 사회적 일을 또 하고 계시니까 정말 저희도 함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플라스틱, 뭐 장난감뿐만 아니라 뭐 용기들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주인공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버려진 장난감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끼리 공장 이채진입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